이게 소나무 전쟁은 밑에서 보고 하늘을 보고 하늘이 안 보이면 전쟁을 해줘야 돼요. 이 소나무 전쟁이 내가 전쟁을 해보니까 전쟁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소나무 전쟁 같아요. 그런데 이것도 처음에는 무작정 뭐 생각 없이 했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자격증을 땄어요. 정원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한 6, 7년 계속 정원사 그 봉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 전쟁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더라고요. 우리 친구들 혹시 집에 전쟁할 일 있으면 비싼 돈 드리지 말고 내가 가서 전쟁해 줄게 요청하세요. 김준식 정원사가 전쟁해 줍니다. 참 이게 소나무 전쟁이 어려운 건데 재밌어요. 이렇게 해보면. 근데 여기에 취미를 붙여버리면은 놀러 갈 생각이 안 나요. 여기가 펜션이고 콘도니까 놀러 갈 생각은 전혀 없어. 모양들은 이제 2월달. 2월달에 이 세균 포자가 2월달에 활동이 제일 즐거워요. 그래서 항상 2월달에 이 전정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고, 그 다음에 중간중간 순 잘라주는 거. 그런 거는 이제 10월, 11월. 한 재밌어요. 이거는 참 소나무는 키워가지고 한 10년을 키워서 내 생각대로 만드는 것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. 김준식 정원사가 전정해 줍니다.